마지막 사진에 당당하게 이 머리끈 이렇게 박아놓고 명찰도 달고요. 그리고 배지도 두 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유서에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야외동이라고 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촛불행동이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단이고 양해동 지대장이 거기 회원으로 있고 속초 살면서 춘천까지 촛불집회 왔다갔다 했고 강릉 촛불집회에 성실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동 지대장이 외치고자 한 게 무엇인지 건설 노동자의 삶을 생존을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돼지 지켜야 된다.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사무국장 김현웅입니다. 동고동락이라 하셨는데 일만 하자고 했지 사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알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양해동 동지는 양해동 지대장은 뭐 여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착하디 착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잘 부탁할지 모르는 사람이고 아쉬운 소리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의 현황상 그리고 삼지대장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어려워하던 제안을 해야 됐고 교섭을 해야 됐습니다. 요구를 내야 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상황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 와서 바닥에 누워있는데 노숙을 하는데 이게 꿈은 아닌지 가족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가 그럴 리가 아니다고 그렇게 당단 있는 애도 아니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우리 양해동 지대장이 분신 전에 몇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양해동 지대장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어떤 걸지에 대해서 정리를 스스로 좀 해봤습니다. 소위 어떤 사람은 설마 이렇게 쓰시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영장 실질심사 그것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받았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명을 하고 영장을 받아보고 그리고 각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사측을 만나고 하면서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거 토끼 놓고 와서 실형 살 감이 아닙니다. 실형 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가족에게도 길어야 3개월 6개월이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봤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압박을 느꼈다 하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동 지대장이 산하 분신한 거 하면서 남겼던 유서와 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9시 18분 네? 개인 텔로 개인적으로 보내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유서는 단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희 노동자들, 간부들, 간부 동지들에게 공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서 내용을 보면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해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장한 일을 한다, 꼭 필요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신념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양해동 지대장은 자기 일도 못해먹고 생계가 어려움에도 자기 것 지지리도 못 챙기면서 부속 다니면서 사측에서는 없인 여기고 조합원회 때는 아 일거리가 없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 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양해동 지대장의 이름을 명확히 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 소망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당당하게 이 머리끈 이렇게 박아놓고 명찰도 달고요. 그리고 배지도 두 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유서에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양해동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양해동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 실질 심사를 앞두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형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 나눴습니다. 형님, 아 이거 이 글자만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채용 강요, 업무 방해, 그래 집회했어, 신고했어, 우리 조합원들 채용을 위해서 그거 했어, 그거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근데 그놈의 공갈. 그 공갈이라는 단어가 저는 양해동 지대장의 미안한 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자만 빠졌으면 좋겠다. 딴 거는 달게 받겠다. 양해동 지대장이 몸에 불을 당기고 그 과정에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정당하게 노동조합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채용을 요구하고 안전현장 불법 다 빼자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공동공갈 파렴치법으로 몰아갑니까? 양해동 지대장 15먹은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지독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애들한테 제대로 말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에 계속 걸려라 했습니다. 이거 공부할 때에 저는 이 양해동 지대장이 표현하고 싶은 거 첫 번째 억울함 울분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억울하냐? 그것입니다. 거대한 프레임 속에 우리를 불법으로 악마로 누군가에겐 당당한 아버지 조합원들에겐 당당한 팀장 그 프라이드로 하나 살고 있는데 그거를 죽여가지고 거대한 프레임 속에 저희는 정부는 그리고 검찰기관은 저희를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해동 지대장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그 사진에 이 머리띠, 그 유서랑 똑같아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우리 상징입니다. 현장 들어갈 때, 투쟁할 때 이러고 다닙니다. 이상하죠? 이러고 다녀요. 투쟁합니다. 경찰, 그리고 배지의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배지도 평소랑 다른 모습이 촛불의 행동 배지가 있었습니다. 두 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촛불의 행동이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단이고, 양해동 지대장이 거기 회원으로 있고, 속초 살면서 춘천까지 촛불집회 왔다 갔다 했고, 강릉 촛불집회에 성실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동 지대장이 외치고자 한 게 무엇인지, 건설 노동자의 삶을, 생존을,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퇴진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찌 보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저한테 사진을 보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해동 지대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울분, 그리고 그다음 프레임 속에 자기를 자기 어떤 숭고한 의도를 훼손하고 있는 이런 울분과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해동 지대장이 마지막 문구에 그렇게 썼습니다. 동지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저는 지금 순간에도 소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우리 조합원들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 어제 그 가족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동이가 8천만 원 먹었니? 막 8천만 원을 뜯어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피의자로 되어 있는 4명의 임금, 노조 전임비 모두 갈갈이 모아가지고 고작 8천만 원을 뜯어냈다고 표현하면서 하고 있는 찌라시 언론들, 사람을 두 번, 아무튼 이 쓰레기 언론들 폐간시키는데도 또 정화되는데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건설 노동자들, 저희 강원건설 지부에 1,000명 있습니다. 1,000명 조합원 중에 지금 출력되는 사람 400명도 안 됩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나락으로 지금 치달아서 양해동 지대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디서, 어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면서 이 정부 끝장내는데 양해동 지대장의 뜻을 이어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